여러분 군필 많습니까? 군필만 아는 문제 한번 해볼까요? 10개만 해봅시다. 가자. 이게 뭐예요? 당직 일기 같은 거예요? 나는 미필이니까 생김새만 보고 유추할게요. 당직 누가 했는지 당직 이거 기록 쓰는 거 아닌가? 아니면은 그 군대에서 이제 외출 같은 거 했는데 점프 뛰는 새끼들이 잘못했을 때 적는 야 너 뭐야 그런 수첩 아니야? 총기 사용? 출석부? 데스노트? 지금 나한테 말한 것들 중에 정답 얘기한 사람 총기 사용 적은 거 일단 내 머릿속에서는 그럴듯한데 만약에 총기 사용 맞잖아? 시간 제한 먹을 줄 아세요? 아 아니에요? 총기 사용 적는 수첩 아니에요? 아 난 진짜인 줄 알고 협박했잖아. 미대 출신들 그림 그리라고 주는 수첩. 사령관 일기장 이런 게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. 군대장 수첩이래요. 뭐 하는 건데요? 칭찬 스티커 모음집이라고요? 그래요? 총기 사용을 왜 노트에 적어야 하셨는데 그럼 어디다 적는데요? 내가 실제 총기를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? 사령관 일기장이고 아 이렇게 천박하게 웃게 하지 마세요. 이거 그거잖아 각반 이거 행군 나갈 때 아니야? 가토벨트래 미친 X반도? 아 나 이 X반도 들어본 것 같아. 니플 패치 대신이래 씨 어디까지 드립칠 건데. 이거 도시락 밥통 밥 지을 때 밥 먹을 때 쓰는 거잖아. 이거 그거잖아 검정 고무신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던 기철이가 라면 먹을 때 쓰는 라면 송 부를 때 나오는 그 그릇이잖아. 방환경 케이스 오 좀 그럴듯했어. 오 나 믿을 뻔했어. 도시락 이렇게 쓰면 되나? 반합이구나. 얘도 이름이 있구나. 도시락이 아니구나. 반합이구나. 난 반합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. 통신보안? 통신보안? 아 보안이 아니고 보안! 보안! 아 통신... 보안이야? 난 맨날 통신보안 하길래 뭘 보안한다는 거지? 완인지 아닌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어요. 뭐야? 왜 트럭에서 내려요? 점심시간이에요? 트럭 뒤에 타고 이동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. 이게 뭐야?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? 빠르게 내려서 밥 먹으러 가요? 밥 줄 쓰는 거예요? 뭐 하는 상황이야? 훈련? 훈련이라고? 택배요? 5분 대기죠? 뭐지? 얘는 뭐죠? 주사기 아니야. 샤프펜 아니야. 상처 난 곳에 푹 찌르면 지혈이 된다고? 아 닥쳐봐. 아니야. 그럴 리가 없잖아. 침대 위에서 쓴다고? 자위기구야? 총기 손질 도구인가요? 총기 손질? 이게 뭔데요? 이게 뭐 할 때 쓰는 건데? 공이가 뭡니까? 총 부품이에요? 총알을 때리는 부품? 아 곰돌이. 얜 곰돌이에요. 뭔데요? 대제장 도장이라고? 총알? 대검? 군대에서 검을 써요? 군대에서 칼을 들고 다닌다고? 왜? 아 총에 꽂는 검! 그거를 실제로 한국 군대에서 쓰는 거구나. 아 신기하다. 뭐야 천하장사야? 뭐야? 참치랑 맞다시가 국물? 그냥 천하장사 소세지 아니야? 아 이거 드럽게 맛없잖아. 야 이거 드럽게 맛없지 않냐? 이거 드럽게 맛없는 거 아니야? 좀 뻑뻑한 놈? 군대라서 먹었다고? 아 그래요? 4개 맞췄대. 이미지 나락갈 각오하고 종합 인물 퀴즈 한번 갈게요. 가자 종합 인물 퀴즈. 나락갈 것 같으니까 10명만 할게요. 전 무식합니다. 밑밥 깔고 들어갈게요. 저는 무식한 여자입니다. 저는요 사람들이 보통 수포자가 되는 게 고등학생 때 많이 수포자가 되거든요. 저는 과학을 초등학교 때 포기했어요. 초등학교 4학년 때 N극과 S극 배우면서 너무 어려웠어요. 나는 생활과 윤리를 했지 윤리와 사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얼굴 몰라요. 생활과 윤리 때도 나오는데 그거 배운 지가 10년 전이에요. 니들은 10년 전에 점심밥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? 나는 거의 그 급이에요. 가자! 아 이걸 모르면 안 되지. 내가 호구 병신 새끼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입니다. 다행히 쉬운 것만 나오네요. 아 나 진짜 쫄았잖아. 나 막 칸트, 베드로상, 구시 대통령 이런 서양권 사람들 나올까봐 난 워싱턴 어떻게 생겼는지 헷갈린단 말이야.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잖아. 아무튼 나 되게 쫄았잖아. 인물의 짱아도 나와요? 아 뭐야 난 역사인물 생각했는데 씩 만화 캐릭터 나오고 찌라리야. 아 되게 존심 상하는데요? 나 무식하다고 지금 밑밥 다 깔아놨는데 이딴 거 나올 거야? 야! 진짜!
오답이야라고 썼더니 이걸 오답이라 그래? 옌병알? 역사 인물 같은데 진짜 모르겠다. 이제 무식함이 탈로 나나요? 예술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분이 대충 독일 느낌 같은데, 독일 같은 느낌인데 예술가 중에 이런 얼굴은 본 적은 없고요. 나 이거 모르면 무식한가요? 아니면 몰라도 그럴 수 있지 수준인가요? 그럴 수도 있는 거야? 그래? 그냥 써볼게요. 에? 내가 아는 피카소 선생님 얼굴이 아닌데? 내가 아는 건 이 얼굴이야. 이 얼굴이 아니고 이 얼굴. 오늘부터 음악 전공하라고? 씨발. 자존심 스크래치 제대로 났어요. 피카소 못 맞춘 게 지금 너무 개빡쳐요 지금. 자존심 상해 진짜.